검찰에 마지막으로 경고한다. 김건희를 수사하라. 조국혁신당 대표 조국입니다. 조국혁신당은 오늘 4월 10일 총선 이후 첫 기자회견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서 합니다. 이번 총선에서 확인된 민심을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 심판이라는 거대한 민심을 있는 그대로 검찰에 전하려 합니다. 검찰은 즉각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즉각 소환해서 조사하십시오. 마지막으로 경고합니다. 검찰도 이번 총선에서 확인된 뜨거운 심판이 자신들과 무관하지 않은 점을 잘 알 겁니다. 두려운 민심을 확인했을 겁니다. 국민들께서는 검찰이 왜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지 않느냐고 꾸짖고 계십니다. 검찰의 서늘한 칼날은 왜 윤 대통령 일가 앞에서는 멈춰서는지 묻고 있습니다. 검찰은 즉각 김건희 여사를 소환해 조사해야 합니다. 이원석 검찰총장과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은 검찰의 명예를 더럽히지 마시길 바랍니다. 역사 앞에 부끄럽지 않은 결정을 하시길 바랍니다. 검찰은 이미 김 여사와 모친인 최은순 씨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해 23억 원의 수익을 거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검찰은 관련 재판에 그런 사실을 담아 검찰 의견서까지 제출했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공범들은 모두 처벌을 받았습니다. 검찰은 왜 김 여사를 소환해 조사하지 않습니까? 왜 기소하지 않습니까? 검찰은 당장 김 여사를 소환 조사해 기소 여부를 결정하길 바랍니다. 김 여사가 만약 무혐의라면 국민과 언론의 눈을 피해 다니지 않도록 억울함을 풀어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다른 하나는 명품백 수수 관련 사건입니다. 온 국민이 공개된 영상을 통해 김 여사가 명품백을 받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검찰은 몰카 공작이라는 대통령실의 해명에 설득력이 있다고 봅니까? 대통령 기록물로 분류해 보관하고 있다는 설명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까? 100번 양보해 몰카 공작이라면 관련자들을 소환해서 조사하고 처벌하십시오. 그것과 별개로 김 여사도 당장 소환하십시오. 왜 명품백을 받았는지, 그 명품백은 지금 어디에 있는지, 그 대가로 무엇을 약속했는지 등을 조사해야 합니다. 이른바 김영란법,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는지 조사해야 합니다. 그래야 검찰은 정권의 수호자가 아니라 공익의 대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일부 정치검사들을 제외한 검사들께도 권고드립니다. 검사의 자존심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예전 같으면 평검사 회의가 몇 번 열렸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왜 검찰 출신 대통령과 검찰 지도부가 검찰 조직 전체를 망가뜨리는 꼴을 보고만 있습니까? 소소한 저항이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조국 혁신당의 요구가 아닙니다. 이번 총선을 통해 확인된 민심입니다. 국민의 명령입니다. 이와 같은 국민의 명령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검찰 조직은 국민의 신뢰를 완전히 상실하게 될 것입니다. 조국 혁신당은 검찰이 국민의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22대 국회 개헌 즉시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종합특검법을 민주당과 협의해 신속하게 추진할 것입니다. 검찰이 수사에 나서지 않는다면 김 여사는 특검의 소환 조사를 받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김건희 여사를 즉각 소환해 조사하십시오. 마지막 경고입니다. 검찰에 대한 국민의 명령입니다. 2024년 4월 11일 조국 혁신당 국회의원 당선자 일동. 감사합니다. 저는 4월 10일 총선에서 확인된 민심을 인지하고
또는 그걸 수용하는 대통령이라면 감히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민심을 4월 10일 총선에 확인된 민심을 거부하고 외면하고 무시하는 대통령이라면 또 거부권을 행사하겠죠. 그럼 그 거부권 행사에 대해서는 국민이 다시 한번 심판할 것입니다. 이해하면 될까요? 그러니까 특별검사란 제도의 취지가 무엇이냐 하면 검찰에, 통상 말하는 검찰 또는 수사기관의 수사를 통해서 해결될 수 없을 경우 보충적으로 작동하는 것이 특검의 제도의 취지죠. 근데 지금 그 김건희 씨 관련 범죄 혐의 같은 경우는 이미 검찰이 수사를 진행했지 않습니까? 공범들은 이미 다 기소되어서 재판을 받았고, 그래서 이미 검찰에게 모든 자료도 있고 검찰이 웬만큼의 진상을 파악하고 있는 상태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조국혁신당을 포함해서 민주당이 검찰에 대해서 수사를 요구해왔는데 안 하고 있는 거죠. 저희가 이제 마지막 기회를 준다. 이렇게 했음에도 안 하면 어쩔 수 없이 특검 특별검사라는 보충적 수사를 발동해서 검찰에 있는 모든 자료를 특검으로 옮겨야 되죠. 지금 몇 년째 방치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렸던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마지막. 국민이 승리했습니다. 국민들께서는 이번 총선에서 윤석열 정권 심판이란 뜻을 분명하게 밝히셨습니다. 지난 2년 동안 민생도 외교도 민주주의도 망가졌습니다.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의 퇴행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는 국민 여러분들이 바로 이번 총선 승리의 진정한 주인공입니다. 창당한 지 한 달 남짓한 조국혁신당에 뜨거운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민주주의가 살아야 민생경제가 살아납니다. 국민이 주인임을 깨닫게 해야 국민의 삶을 챙깁니다. 저와 조국혁신당은 선거운동 과정에서 약속드렸던 것을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실천해 옮기겠습니다. 더 빠르게, 더 강하게, 더 선명하게 행동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요구합니다. 이번 총선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십시오. 그간 수많은 실정과 비리에 대해 국민들께 사과하십시오. 그리고 이를 바로잡을 대책을 국민들께 보고하십시오. 총선은 끝났지만 이제 조국혁신당이 만들 우리 정치의 변화는 이제 시작입니다. 창당 선언 이후 애국시민 여러분들께 드린 약속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지금부터 하나씩 보여드리겠습니다. 개원 즉시 한동훈 특검법을 발의하겠습니다. 사회권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 이번에 당선된 조국혁신당 의원들과 함께 구체적인 정책과 법안을 꼼꼼히 준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